올해부터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과 함께 미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작품을 구매할 때 있어서 필수적으로 챙겨야 되는 한 가지 이런 건데요. 바로 작품의 보증서예요. 제가 평소에 미술 모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어요. 아트페어나 크고 작은 갤러리들에 대한 방문이 점점 관심이 많아지면서 젊은 직장인 분들께서 작품 구매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혹시나 하는 그런 우려되는 마음에 여러분들께서 또 앞으로 작품 구매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다면 잊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께서 챙겨야 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작품의 보증서예요. 제가 먼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이런 형태인데요.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열리는 키아프 아트페어에서 구매했을 때 받은 작품에 대한 보증서예요. 작품 보증서의 디자인은 갤러리마다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오피스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증서를 하나씩 볼까요? 먼저 제일 상단에 보시면은 갤러리 명이 있고요. 이렇게 영어로 작품 보증서 적혀 있습니다. 작가님 명 적혀 있고요. 작품의 넘버 있습니다. 작품의 제목, 작품의 재료, 작품 사이즈, 그리고 제작 연도까지 작품을 설명할 수 있는 필수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이렇게 마지막에는 갤러리 사인까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작품 보증서를 꼭 보관하셔서 나중에 작품을 리세일 하실 때 안전하게 거래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